능력은 죽음을 지켜보는 눈이에요. 죽음이 제일 아프고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무서워요. 그래서 보통 죽음을 지켜보지 못해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죠. 저도 저희 아빠 돌아가실 때 그걸 차마 못 봐서 막 너무 괴로워했던 게 생각이 나요. 그러니 그 저희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고 아팠을까. 담담하게 이렇게 죽음을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봐 주는 게 엄청 큰 사랑인데. 괜찮아 아빠. 아빠가 죽어도 내 아빠고 살아도 내 아빠고 괜찮아요.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.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. 지금 나라면 그 아빠의 죽음을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고 괜찮다고 얘기해 줄 텐데. 참 그걸 못한 게 아프고 한이 되네요. 누군가의 죽음을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면서 방해하거나 또는 아, 아파선 그걸 못 보겠다고 또는 막 빨리 죽으라고 이러지 않고 그냥 죽음은 죽은 대로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에요. 삶도 아름답지만 죽음도 아름답지. 그냥 필연적인 인생의 한 과정으로 내 에너지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눈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눈이지. 담담하고 대범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상대와 내가 전부 아름답지. 그래서 죽음을 지켜보는 눈을 가져오라고 한번 그랬습니다. 죽음을 지켜보는 눈이에요.